네,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좀 상승불 급등력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보고 계십니다. 설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업종 안에서 특정한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게 업종이 발달될 때에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른 점이 있고요. 그 빠른 점 안에서 그 수요 공급을 비추어 봤을 때 뭐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게 좀 레벨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아주 심플하게 기초적인 면에서 그러한 업종을 선택을 하는 게 낫고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주가에 또 판가름이 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일단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실적 시즌이었는데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었는데 매출액은 1045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8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시가총액을 비추어 봤을 때 한 3조 4천억 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한 분기에 38억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그 실적 측면에서는 비싼 주식 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네. 이익에서 이 정도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적을 단적으로 보는 시장이 아니라 이게 추가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레벨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 실적이 왜 예상치를 하회했는지 그 포인트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지박 사업이 그 헝가리에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됐는데 이게 초기에 공장이 가동되면은 그 비용 측면에서 증가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매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45억 중에서 전지박 사업이 한 675억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볼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분기 실적을 빠르게 해석해서 이 분기 실적 발표 위에는 조정 시에는 이제 접근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기도 네.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 얘기가 있었던 게 북미에 이제 전지박 공장 증설이 이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고객사의 확보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온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내년에 이익을 저희가 유출해 보면 한 600억 정도 미니멈으로 그 공장 가동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동박 업체 뭐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의 그런 그 밸류에이션을 종합적으로 내년 실적까지 비추어 봤을 때나 이제 한 3조 4천억의 시총 같은 경우는 네. 합당하게 되거든요. 오늘의 상승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향후의 실적도 증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 그 수요가 더 많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시장 진입 자체도 이 산업 전지박 산업은 그 대규모의 캐파 증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현재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이 합당하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하나의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더 상승할 수 있냐 여부.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반영을 한 구간이고 이 단계가 바로 다음에 이벤트가 없다고 하면 한 번에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한 단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팁을 드린다고 하면 SKC의 시총 대비 이익 그리고 일진 머터리얼즈의 시총 대비 이익 그다음에 그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 시총 대비 이익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줄을 세웠을 때 좀 먼저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뒤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강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네. 종목의 실적 대비 시총을 비교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이 산업에서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 상황을 보면 뭐 조금씩 빠지지 어쩌다 한 번씩 계속 지금 오른 상황이고 오늘 진짜 급등을 많이 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요. 네. 앞서 말씀하셨을 때 왜 조정 시 접근을 했었어 했는데 네. 못했던 분들, 그죠.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접근 타이밍이 언제쯤일까요?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가격적으로는 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이벤트가 있었고 오늘의 네. 주가 반영이 이루어졌고
현재 시가총액은 한 3조 4천억 원, 한 3조 이하 정도에서는 다시금 편하게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럴 타이밍이 올 겁니다. 좀 기다리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